네,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장이 가득 차고 그랬네요. 코로나 이전에는 늘상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이제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오랜만에 강의장이 이렇게 가득 차서 센터가 좀 활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사실은 자진해서 이 강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크라운 단장님이 이런 강의를 하셔요. 단장님 좀 무게 있는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필요하면 내가 우리 초기 사업자님들한테 꼭 이렇게 사업의 맥을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자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썼고요. 아마 이 강의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글쎄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하네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우연히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밖에 지금 어때요?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힘드냐면 방금 현실 점검을 통해서 이해했지만은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만 끝나면 끝나면 무슨 돌파구가 있을 것처럼 여겼는데 코로나 끝났는데 자영업자들은 뭐 돌파구가 생겼나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물가는 상승하고 인플레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국제정세는 유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고 이제는 금리도 올라가고 또 아파트값은 폭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IMF는 때보다 못지않은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을 제가 볼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나고 있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쟁 중에도 러시아의 에터미 매출은 배로 성장했어요. 전쟁 중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냥 와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로 와 계실지 몰라도 이 자리는 그런 세계 급변한 모든 정세가 어떤 지구촌에 이기고 와도 여러분들의 미래는 염려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도구를 잡으신 거예요. 아마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실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딸 둘이 있거든요. 딸 둘을 아들 하나 있는데 딸 둘을 애터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내 자식에게도 권할 수 없는 일을 남에게 하자고 권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아빠가 권한다고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미친 개보다 무섭다는 다단계 일이잖아요. 그런데 딸들이 아빠가 권한다고 일을 할까요? 안 하죠.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 딸들도 알아보고 애템의 미래의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보면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은 가문의 대표로 와 계시는 거예요. 가문의 대표.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은 여러분의 자손들의 미래도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일입니다. 에테미는 많은 가족들이 한 명이 생각을 바꾸면서 많은 분들이 동생이 바뀌고 처남이 바뀌고 동서가 바뀌고 에테미로 운명이 바뀐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가족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면은 우리끼리 계산해 보면 돼요. 연봉이 38억이네? 우리는 42억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처음 애터미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겠다고 첫 도전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판매사 도전, 세미 판매사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미 판매사도 제가 작년에 회사에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코로나 때이 상황에 판매사 직급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 계단을 하나 발받침을 놔두자 해서 세미 판매사로
놔두고 그 다음에 세일즈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회사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 플랜이 이렇게 바뀔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애템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 운명을 내 가문을 바꿔보겠다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진짜예요? 네. 어떤 뉴스 아니에요? 진짜입니까? 네. 진짜라고 생각하신 분은 나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는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운이 좋아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올해 13년째 접어드네요. 13년 전에 애터미가 창업하고 3년 지나서 저는 애터미 사업에 같이 정보를 처음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호텔 사업을 하고 있었죠. 다 알다시피. 그런데 제가 온 호텔 사업보다 호텔 사업 괜찮죠? 다 호텔 사장이면 명함 줄만해요. 그리고 우쭐될만 합니다. 우쭐될만 하는데 마치 한 1년 후에 코로나가 올 걸 알았다는 듯이 제가 애터미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도 호텔을 하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코로나 때 어땠을까요? 아마 쫄딱 망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텔을 애터미를 만난 순간 제가 호텔 비즈니스가 적게 보여요. 그리고 애터미가 더 크게 보여요. 근데 그때 당시 애터미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회사였어요. 회사 전체 매출이 연간 250억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산하로 저로부터 인한 매출이 연간 1000억이에요. 연간 1000억인데 그때는 제 조직에 4분 1도 안 될 때 저는 앞으로 이 회사가 전 세계 유통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애터미가 차곡차곡 그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았느냐? 어떻게 단장님?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안성체가 아닙니다. 앞으로 애터미가 한국에 그렇죠. 한국은 조선도, 철강도, 반도체도, 그죠? 스마트폰도, 건설도 전 세계에 우리가 제1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이런 최첨단 이 산업은 한국에서 먼저 태동된 게 아닙니다. 맞죠? 해외에서 태동돼서 한국을 받아들여서 더 좋게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는 군사 그러니까 비행기 그러니까 각종 무기들까지도 잠수함 이런 것까지도 한국 기술이 최고로 이제 알아주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기술을 이런 산업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어때요?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굉장히 뜨겁게 강타하고 있죠. 한류 드라마, K-POP 그러죠. K-드라마, 영화 모든 부분에서 근데 어디까지냐면 K-푸드까지 한국 음식이 전 세계를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해외 나가보면요 한국 식당에 가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보다 그 현지인 외국인들이 더 많이 이렇게 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그랬죠. 어떤 분이 그 창하신 분이 그랬죠.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국이 전 세계를 이제는 각종 문화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식문화까지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국에서 태동됐나요? 한국에 태동된 게 아니죠. 미국에서 태동이 됐는데 한국은 어때요? 더 좋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겠죠?
반도체가 그랬듯이, 텔레비전이 그랬듯이,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도 전 세계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붐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가 애터미가 될 거란 거예요. 애터미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저는 애터미를 왜 호텔 사업보다 더 크게 안 왔냐?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좋은데 싸요. 좋은데 쌉니다. 말은 쉽지 좋게 좋은데 싸기는 쉽지 않죠. 좋으면 다 비싸게 팔죠. 맞아요? 안 좋으면 싼 게 비지떡 맞아요? 안 좋으면 싼 거예요. 근데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유일한 회사인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백화점 지점장을 하면서 한국에 할인마트를 도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의 전문가예요. 이 시간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신라면을 10원 싸게 파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10원 싸게 못 팔아요. 예? 가격이 다 똑같죠? 맞아요? 틀려요? 그만큼 좋은 제품을 똑같은 제품도 10원 싸게 팔기 힘든데 애터미는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벤츠를 모닝 가격에 판다. 벤츠를 모닝 가격에 파는 게 아니고 팔려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사람들은 안 믿어. 안 믿어. 왜 안 믿냐면은 다단계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벤츠를 모닝 가격에 팔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못 해. 진짜 벤츠를 모닝 가격에 팔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볼게요. 이번에 세종대왕상을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세종대왕상은 화장품 역사상 최초로 애터미가 받았죠? 자, 그러면 세종대왕상을 못 받은 대기업들, 아모레퍼시픽, LG후, 그죠? 뭐 애경, 이런 데서도 화장품을 다 개발하죠? 판매하고 있죠? 근데 화장품이 이제는 K코스메틱 해가지고 이태리나 프랑스에도 한국 화장품이 좋다고 맥히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제품들이 우수해요. 아모레나 LG치도. 이해가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모레 진설 영양크림 하나에 얼마인지 혹시 아신 분? 뭐 네이버에 딱 쳐보니까 50만원 전후더라고. 50만원 전후. 진설 영양크림이 우리 아내가 진설 화장품 썼었대요. 썼는데 15,000원도 안 되는 애터미 화장품을 줬더니 진설 화장품도 훨씬 좋다고. 그래서 이게 훨씬 비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썼던 진설 영양크림 38만 원일대.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38만 원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알아봤더니 15,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LG도 세종대왕상을 받고 싶었겠죠. 맞아요? 세종대왕상을 받고 싶었겠죠. 근데 그들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 품질이, 기술력이 그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세종대왕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았겠죠. 근데 그들은 50만 원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왜 세종대왕상을 받았을까요? 품질이 그만큼 탁월하기 때문에 받았겠죠. 자, 못 받은 거는 50만 원. 아, 그 제품 아주 좋다니까. 벤츠라니까요. 자동차 말하는 벤츠예요. 진설 영양크림 다 쓰면 부러워하죠. 그래 안 그래요? 여자들은 다 진설 영양크림 쓰고 싶죠? 애터미 쓰기 전에는 그런 거 쓰고 다 싶었잖아. 근데 50만 원. 근데 애터미 영양크림 얼마예요? 33,000 원. 세종대왕상을 탄 33,000 원이란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벤츠보다 더 좋은데 가격은 무슨 가격에 판다? 모닝 가격. 저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좋은데 싸지?
저는 그걸 제가 이 시간은 그걸 이야기할 시간 아니에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왜 이게 세종상을 받았는지 그 기술력, 그죠?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기본적인 기술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더 좋은 제품은 더 좋은 제품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개발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영양크림에서 15,000원짜리 영양크림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기술 계속 업그레이드해. 앞으로 앱솔루트 화장품이 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거예요. 나온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 지금은 좋다. 그런데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은 소비자는 그쪽으로 이동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더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드는 R&D 기반이 담보 있느냐. 제 강의 안 들어보신 분은 유튜브에 찾아서 들어보셔. 그거를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외쳐왔어. 그 강의는 그대로 됐다 안 됐다?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어서 R&D 기반과 경영자, 우리 박강기 회장님의 탁월한 경영 능력, 전문성, 거기에 도덕성까지 겸비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감까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쓴다. 새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 거예요.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같으면 진즉 애터미 회사 창업되고 2, 3년, 3, 4년 지나면 다 문 닫았겠죠. 그런데 그런 회사가 아니다. 어떤 회사? 소비자에게 손을 끼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소비자가 이익이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해 가세요? 이거는 경영자의 네트워크 마케팅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유통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애터미가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쓴다. 소비자에게 애면 맞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맞나요? 그렇게 된 거? 그런데 이제 애터미는 단순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떠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떠나서 이제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업 설명이 이상이 됐네. 하여튼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까지지? 시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대단한 도구를 만나셨어. 대단한 도구를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도구다, 흥분된 도구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되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많이 들어보셔야 돼. 회장님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제가 코로나 이전에 했던 강의 100년 기업 100조 며칠 애터미 스폰서한테 찾아주려고 한 2시간짜리예요. 엄청 길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닌데 제가 이걸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애터미 사업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 행동이 달라져요. 내 행동이. 제 경험은 저는 애터미 만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명단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명단 작성 다 하셨죠? 해보셨? 목소리가 잦네. 명단 작성 하셨어요? 안 하신 분 손 들어봐봐. 아, 안 하셨구나. 이 우리 딸 파트너인데 제대로 안 같이 했구만. 예, 명단 작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왜 이 좋은 제품, 이 기쁜 소식,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데 이걸 빨리 알려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알리기 위해서 명단 작성하는 거예요. 청첨장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맞아요? 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명단 작성을 해서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빨리 이 좋은 제품 쓰게 해야 되죠. 벤치를 티코 가게, 모닝 가게 파는 제품을.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죠? 애터미 사업을 정확히 보고 애터미 제품의 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터미를
알리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정작 언니 놔두고 동생 놔두고 조카 놔두고 시누 놔두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니까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시누는 보기 싫으니까 나 절대 말 안 해. 옳게는 너무 어? 내 마음에 드니까 얼른 가서 말해.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옳게도 눈치 보고 시누도 눈치 보고 입이 꿀먹은 벙어리면 말을 먹고 덜덜덜덜덜 떨어. 예, 다단계라 했기 때문에. 다단계라 할까 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 내가 뭘 잘못한 게 뭐 있어. 이 좋은 제품을 벤츠를 모닝 가격으로 소개했는데 뭐 잘못된 게 있냐 이거예요. 단지 그들이 몰라서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하냐라고 할 뿐이야. 맞아요? 틀려요? 애터미의 가치를 몰라서 편견 때문에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한다니까. 저한테도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했죠. 아, 그전에는 제가 내 친구들이고 뭐고 하면 제가 항상 대빵이었어. 항상 이렇게 주도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어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자면은 내가 말하면 거의 다 믿고 따라와줬어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근데 이상한 게 애터미 이야기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 근데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다고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러고 있거든. 그들이 몰라서. 애터미의 가치를 몰라서 똑같은 남에게 피해주는 다단계인 줄 알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과 인내가 꾸준히 애터미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거였어요. 이해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하려다? 내 말로 하면 다단계 설명밖에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어떻게 알렸다? 제품을 알렸다니까. 자, 나 이 사업 시작했다. 오빠가 있으니까 개시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앱솔루트 화장품 예를 들어서 팬츠를 모닝가게 파는데 덜덜덜덜 떨고 할 일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오빠가 이 사업 시작했어. 오빠가 사업 시작했으니까 누구한테 동생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개시해야지 말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몰라서 동생이 근데 써보면 벤츠인지 아닌지 아니까. 이해 가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야 이거는. 쭈삐쭈삐하고는 절대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내가 쭈삐쭈삐하고 눈치 보면은 뭐 잘못된 거 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양심이 탈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써보면은, 그죠? 타보면 벤츠인 줄 아는데, 써보면은 젊어지는데, 디에이징인 이 제품을 가지고, 누구나 쓰는 제품을 가지고, 제품을 통해서 먼저 알려야 돼. 어떻게? 명단 작성해놓은 사람. 명단 작성해놓은 사람을 제품을 통해서 알려야 돼. 처음에는 제품을 파는 것지만 누구를 판다? 나를 파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 친가 쪽 사촌 이네, 애가 쪽 사촌 이네, 차가 쪽 사촌 이네. 잘 안 된가? 저는 강매를 시켰어요. 나 이거 시작했다. 나 이거 시작했다. 써보고 안 좋으면 이야기해. 바로 돈 내줄게. 근데 나 무사서 함도 반품 많더라고. 그 대신 잘 사용법을 알려줬죠. 사용을 잘하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건 저는 그거예요. 자, 세상은 넓어. 땅덩어리는 넓어. 예를 들어 경상도의 친구한테, 그죠? 강원도의 후배한테, 전라도의 가족들한테, 충청도의 선배한테, 거기다 다 내 거점 지역에 씨앗을 뿌린 거예요. 말뚝 박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뭘로? 제품으로. 제품으로. 제품을 안 쓰고 말만 하면 어떻게 된다? 다단계로 치부되고 말어. 이해하셨어요? 근데 애터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단계가 아니고 애터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다? 제품. 좋은데 싸니까. 벤츠인데 모닝이니까. 이걸 활용해야 돼.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 가세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자 뭐가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안 해본 일이잖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애터미의 가치를 봤으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여러분들이 써본 이 좋은 제품을 전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언니, 동생, 신우, 올케 친구들은 강매해도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개업했다 하면 가서 다 가서 옷가게 옷한 거 한번 사주고 식당 했다면 가서 밥도 친구들 우르르 데리고 가서 식사도 사주고 그러죠. 그런 정문화가 있잖아. 정문화. 그래서 야, 너 지난번에 보험원당에서 오빠가 보험도 하나 넣어줬어. 너 보험 개시해 준 거야.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애터미는 애터미는 왜 그래? 오빠 나 좀만 빨리 오지. 왜? 홈쇼핑에서 잔뜩 사놨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지. 응 그래 떨어지고 나면 이야기해라 그랬을까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화장품 없는 집 어딨냐? 오빠가 이 사업인데 그죠? 오빠가 일하는데 오빠 개시해줘야지 그랬더니 응 알았어 오빠 보내 이렇게 된 거야. 이해 가세요? 그리고 화장품 그 전에 쓰던 것 쉽게 잘 안 바꿨으시죠? 그거 쓰던 건 남았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다 쓰고 떨어지면 전화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야, 야 나 믿고 우선 네가 쓰던 거 놔두고 네 거 뚜껑 닫아놓고 내 거 일주일만 써봐. 일주일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죠? 제품 효능도 설명해 주면서 제품 효능을 또 설명 좀 해줘야 돼. 근데 내가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의 스폰서가 같이 지금 동반돼 있어. 여러분의 스폰서가 팀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죠? 그분들은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여러분보다 특별히 잘 알지는 않아. 그런데 언니가 동생한테 동생이 언니한테 동서가 몰케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직접 아는 사람한테 네가 언제 화장품들 그렇게 잘한다 나한테 설명을 해? 내가 너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스폰서한테 같이 가서 스폰서 함께 같이 가서 스폰서가 설명을 해주게야 돼. 이해가세요? 제품에 대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만 쓰고 다시 네 거 써봐. 그러면 절대 못 쓴다? 절대 못 쓴다 이게 진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아셨어요? 주도적으로 해. 왜? 인피를 드셔야 되니까. 제가 내 수당을 딱 한 달 수당 딱 열어봤더니 1억 2,700 나왔어. 아니 이런 돈 받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그래 안 그래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죠? 천일 천만 원 그죠? 되는 비계이라니까. 천일에 천만 원만. 천일은 너무 길다. 요즘에는 2년 안에 천만 원 될 수 있어요. 월 소득이 2년 안에 저처럼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빨리 시간을 압축시켜서 단축시키는 방법은 뭐다? 많이 뿌리는 거야. 아셨어요? 명단 작성한 사람들 다 찾아서 많이 뿌리는 게 첫 출발이라니까. 시간을 빨리 성공시키는 방법이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이 사업은 빨리 판을 끝내야 돼. 판을 빨리 끝내야 돼요. 판을 빨리 끝낸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빨리 오토 판매사가 일단 잡아야 돼. 오토 판매사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처음 목표를 잡고 스타트 했어요. 그러면은 내 아는 명단 모든 사람들에게 애터미 제품을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 거절. 거절하는 사람도 있죠? 다단계라고 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어디든지 다 있어요. 특히 누가 거절하냐면 가족이 제일 많이 거절해. 맞죠? 근데 요즘에는 덜 그래. 우리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애템 제품 싸고 좋다고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또 이야기해. 간단해요. 어떻게 한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있어. 8년 만에 여기 내가 이야기하고 온 사람 있는데 어디 갔어? 손 들어봐봐. 8년 만에. 방금 있다가 나갔네. 자리에 줘봐가지고. 징글징글해. 8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안 오더라고. 저기 안 내죠. 8년 만에 저기. 예. 박수 한번 쳐줘요. 고집 세다고. 8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저도 징그럽죠? 8년 동안 이제 근데 13년 동안 이야기한 사람이 나이가 안 온 사람이 훨씬 많아. 13년 동안 아직 안 온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저분이 8년 만에 8년 동안 뭐 했냐면 제품을 써줬어. 제품을 써줬어요. 만약에 저분이 제품 안 썼으면 아직도 이 자리 없지. 이 자리 없으면 누구만 손해? 지만 손해. 그러겠죠? 아, 그럼. 예, 하여튼 우리 이거 같은 아파트 살았던 죄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 살았던 죄가 덕에 있는 거지 덕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그렇게 제품 씨앗을 뿌리고 거절하는 사람도 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이익을 취하고 기대를 하고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두 번 다시 말을 못해요. 자존심 상하고. 제가 나를 내가 이거 된다고 나를 무시하네. 그전에는 언니 언니하고 내 말이라면 다 들어준 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거 갖고 왔다니까 어때요? 애터미 갖고 왔으니까 다당겼다고 네가 어쩌다 그러게 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하죠. 근데 그 사람은 애터미 가치를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면 자존심 상하고 상처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해해서 가면은 13년 동안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는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요. 하시라니까? 하셔야 돼. 그렇게.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지금 판매사 도전하는 사람과 자 도전자 그 다음에 스폰서 그죠? 그 다음에 세미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오시라고 그랬어. 이렇게 완벽하게 팀이 이루어진 분 손들어 보세요. 팀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스폰서 이 테이블에 스폰서 누구셔? 스폰서 이 테이블에 스폰서 김영진 본부장님 저기 있고 그 다음에 도전자 그 다음에 함께 사장님 좌우에 세미 도전을 쌓아 손 들어보세요. 예. 네. 오 박수.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한쪽만 짝다리 있는 분도 있어요. 그죠? 있는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다 똑같다고 이번만이 아니고 다음에도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와 함께 뭘 도전한다?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합니다. 맞죠? 에테미는 직급이 7개 직급이 있습니다. 세미는 정식 직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인피를 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테이블에서 판매사 도전하신 분. 이 테이블에서 판매자 도전하신 분. 두 분? 누구누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이 테이블은 판매사 도전이나 유지하신 분들. 없어요? 도전. 예, 그러시구나. 예, 예. 판매사 도전하신 분 손 들어봐요. 각 테이블에. 쑥 들으셔야 돼. 임페리얼 될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여기는. 아무나 손 들지 말고 내리세요. 예예. 예.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여기에서 역할 분담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정말 제대로 된 거 만나셨다니까. 제가 볼 때는 호텔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업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한번 한 달에 걸쳐놓고 된가 볼까? 대문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절대 성공 못해. 애터미에 무서운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맞죠? 주변에 들어봤죠? 애터미 하지마 하지마 돈 안 돼. 하지마 돈 안 돼. 나 해봤어. 근데 뭘 해봐. 한 달이만 딸랑 나랑 넣어놓고 담가놓고 댕가 볼까? 이건 한 것이 아니에요.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제가 한 것처럼 해야 한 거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애터미 댕가 볼까 하고 모든 순위가 어디로 빠지냐면은 애터미가 먼저인데 애터미는 나중이야 나중. 밖에서 우리가 인생 다 살아봤잖아요. 해도 해도 답이 안 정말 열심히 해도 답이 안 나와서 지금 현실 우리 현실 이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현실 이거잖아요. 해도 해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근데 이제 답이 나온 사업을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답이 나온 사업. 예.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일을 만나신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세미는 좌우의 손실적 기준으로 150만 포인트 맞죠? 맞아요? 그러면 세일즈는 300 맞죠? 맞아요? 이제 세일즈는 몇 번 맞죠? 자, 중요한 것은 왜 세미를 대동해라 했냐?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 내가 세일즈 마스터는 그래도 소비자를 많이 좀 구축하셨어. 그리고 아 사업의 가치를 봐서 나도 이제 직급을 도전해서 첫 관문을 통과해 봤는데 세미들은 어느 정도냐면 제품이 괜찮은가? 괜찮네. 그거 내가 제품이 되는 확신을 갖는 정도야. 맞죠? 근데 사업은 복지 지원을 안 했어. 근데 세미도 명단을 작성해 보면은 한마디로 제가 말한 우리 시대, 우리 친정. 그거 내가 가까이 있는 친구들만 잡고 해도 쌤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잖아요. 앱솔루트 해모임 10개만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달하면 쌤이 된다니까. 아니면 제발 좀 그 짜잔하게 하지 말고 베스트 키트 지금도 있죠? 베스트 키트를 활용을 해. 우리 때는 베스트 키트 없어가지고 그런 것만 있었으면 나는 진직 그죠? 인피를 가도 남았을 텐데 베스트 키트가 없었어. 베스트 키트 포인트가 얼마예요? 30만 포인트. 베스트 키트 5개만 팔아도 쌤이네. 베스트 키트 5개만 누구한테? 언니, 딸, 며느리, 그죠? 동생한테. 베스트 키트 5개. 얼마야 그거? 51만 원. 51만 원. 사업을 좀 크게 해요. 치약 하나 갖다 놓으면 덜덜덜 떠고 다니고 시술 하나 덜덜 떠고 다니고 이게 되겠냐고. 베스트 키트로 들이밀어. 이왕이면 개시해라. 뭘로 밀어야 돼요? 베스트 키트. 예. 애터미에서 제일 그죠? 잘 팔리는 제품은 인기 있는 제품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베스트 키트로 밀어. 세미 여러분 아무리 보여도 생각해봐요. 세미 베스트 키트 50만원짜리 내가 10명한테도 떠밀 사람 없으면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를 파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게 베스트 키트잖아. 와 홍삼단까지 그죠? 그러죠? 예,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그리고 3개월 카드 할부. 나 돈 없는데 3개월 카드 할부 6개월도 돼? 6개월도 무이자예요? 야 우리 때는 6개월만 되었으면 나 인피를 진직 갔어. 그런데 애터미 하나 카드 딱 만들어지면 또 결제 할인 받죠?
그리고 이분이 세미 베스트킷을 사면은 50만 원 들어갔는데 수당이 나온다 안 나온다? 수당이 나오잖아. 수당이. 세상에. 그 소비자도 내가 들이밀었지만 통장에 뭐가 돈이 들어간다니까. 그럼 어머나.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싼데 뭔 돈도 또 준대? 이래.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 사업을 좀 크게 해야 된다고. 빅비즈니스를 라고 하면서 빅비즈니스를 스몰비즈니스처럼 내가 행동을 하니까 이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빅비즈니스는 빅비즈니스답게 가슴 활짝 펴고. 아셨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도전자. 자 봐봐요. 세미는 베스트 키드 5개. 맞아요? 5개. 또 이 세미는 베스트 키드 5개. 그러면은 도전자는 여기다 5개. 여기다 5개. 맞아요? 틀려요? 판매자 도전을 써야 베스트 키드 10개도 내가 애템이 인생을 바꾸는데 월 1억을 받는 상속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못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사업의 크기를 보면 이건 일도 아니라니까. 일도 아니에요. 일도. 이 사업의 크기를 정확히 본다면. 자 우리는 무슨 소득을 받기를 원하냐면 권리소득을 받기 원합니다. 맞죠? 우리가 받는 권리소득. 저 마이크 안 잡고요. 센터 문 닫아버리고 나 스위스로 이민 가도 제가 받는 돈은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지냐고. 어마어마한 돈이.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최고 소득으로는 권리소득, 시스템소득, 연금성소득, 인세소득. 맞아요?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재능이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자, 인세소득. 그죠?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책이 팔릴 때 받고 인세를 받고 그분이 돌아가셔도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그 인세소득을 상속을 해주죠? 그래 안 그래요?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빌딩 갖고 계신 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저런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 평생 쓸만하죠. 정말 살만하지 않아요. 뭔 걱정 않고 사시겠죠. 근데 나는 이 빌딩 사는 게 나보다 더 번다 덜 번다? 나보다 덜 벌어. 얘기는 안 부러워 안 부러워. 그리고 자기만 벌어. 근데 저는 이 빌딩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받고 있는데 저만 받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같이 했던 많은 파트너 사람들이 성공자가 됐잖아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런 대단한 인세소득, 권리소득, 이런 빌딩 건물주들 매달 월세만 이런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땠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이 빌딩. 맞아요? 유명한 소설가가, 유명한 작곡가가 한 곡의 히트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사람은 쓴 것마다 히트가 아니에요. 많이 썼지, 많이 작곡을 했지만은 다 사장되고 한 곡을 통해서 평생 그죠 인세 소득을 받는 거예요. 헤밍웨이, 도스토옙스키 그런 분들이 그 한 곡만 저작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가세요?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밤을 세워서 그 한 권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의 노동을 투자했냐 이거예요. 아셨어요? 이 빌딩 건물주가 한세 뚝 떨어졌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이 빌딩을 가질 만한 돈은 무엇을 통해서 받았냐면 노동을 통해서 자본을 만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자본 또한 이 빌딩 건물 또한 노동을 통해서 자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소득, 권리 소득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이상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거저 먹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너무 많아.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단장님 골프만 치고 내 얼굴도 샥 하먹어. 그죠? 출근 안 해도 이민 가도 그냥 돈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저도 어쨌다 수 없는 밤을 목이 세워서 다녔어요. 애터미 사업하기 위해서 밥을 먹었고 애터미 사업도 이제 좋은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 잠을 잤고 모든 걸 다 뒤로 챙겨놓고 제가 골프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골프 연권 딱 두 개 갖고 했던 거 애터미 만나는 순간 싹 팔아버렸어. 에휴 골프채 줘버렸어 후배. 골프도 비싼 거 갖고 다녔거든. 그리고 자동차도 그때 당시 국내 대형 차를 타고 다녔는데 화장품 회문 싣고 다녀야 되잖아. 수영차에도 뭘 싣고 다니죠? 그러니까 뭘로 했냐면 RV차로 바꿨어. 집 많이 싣고 다니려고. 나 모든 걸 다 내려놔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다. 호텔 사장은 직원들 지시 명령 하다 하면 돼요. 예, 봉급주니까. 그죠? 제가 인사권을 갖고 있고 고용자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자르잖아요. 그 때문에 지시 명령 하다 할 수 있는데 이 일은 내가 봉급 주는 일이 아니죠. 맞아요? 내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는 것을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 형들 다 하고 어쨌다 애터미 올인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강의할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던 벤서 총장이 덩달아서 따라가고 지금 총장이 됐어. 대부분 그때는 그런 걸 못 봤어. 근데 내가 워낙 확신하고 콘서트 치니까 깜빡하고 따라와서 다들 성공한 거지. 자, 중요한 겁니다. 권리소득은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 권리소득 일 안 해도 돈 나온다니까 하나 이야기하면 그래, 그렇게 좋은 거 있어서 사기 바라고 지가 알아서 소개한다고 하고 지가 알아서 아이템 늘려가고 지가 알아서 막 소개해서 노정부가 임페리얼 크라운 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셨어요? 제품 들고 한 명 한 명 찾아가고 초대하고 찾아가고 제품 쓰게 하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지 왜 하는지 니는 똑똑하니까 와서 한번 들어봐줘.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강제로 자꾸 끌고 와서도 뭔가 방법을 사람에 따라서 동원해서 끌고 앉혀놔야 돼. 그러면은 10명한테 그랬는데 10명이 다 이 사업이야 성공하는 게 아니야. 10명한테 이야기인데 10명 중에 한 명도 못 알아먹어도 돼.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되니까 거기서 한 명만 알아먹어도 되는 사업이야. 그러니까 얼마 확률적으로도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한 반복적으로 하는 일. 처음에는 나 혼자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 때야. 세밀 오토 판매사 끝없이 판매사 도전하고 어때요?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아이템 들으라고 또 도전하고 아이템 들으라고 그러다가 어때요? 쌓이듯이 눈 쌓이듯이 쌓여 이제 그러면 나와 함께 하겠는 사람이 나와 이렇게 애터미 사업하자고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세미 도전했지만 나중에 이분이 판매사를 도전해 이 밑에 세미 나온 사람들이 또 판매사를 도전하면 난 팀장이 되고 제품을 통해서 초대해서 생각이 나고 갖게 하는 일 이해하세요? 이거는 우리는 노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이건 노동이에요. 이것을 무한 반복적으로 하는 일 언제까지? 안 해도 될 때까지. 아셨어요? 이 건물주가 돈만 있다고 저절로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땅을 이치를 봐서 땅을 샀고 설계를 해서 지하 땅 파고 한층 한층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완성됐잖아요. 똑같아. 우리 일도. 근데 우리는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돈을 투자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 바깥 쓰게 하는 일이에요. 바깥 쓰면은 그 소비자가 이익을 주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학력에 관계가 없어. 학벌에도 관계 없어요. 맞죠? 얼굴이 잘생겼고 못생겨도 관계 없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맞죠? 그러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이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운 사람만 이 사업을 성공한다면은 제가 앞에서 심사를 봐야 돼. 그냥 가세요. 어, 사장님 좀 잘하겠네? 아유, 가서 얘나 보세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제2의 스폰서들이 계시죠. 저도 스폰서님들이 계시겠죠? 근데 저 그 스폰서들은 저하고 전혀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애터미 속에서 이제 하나의 동지가 되고 애터미 가족이 된 거예요. 근데 제 스폰서 세 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세 분은 노숙자예요. 근데 초등학교 나온 세 분 중에 두 분은 저하고 똑같은 크라운 마스터고 그분들은 한 분은 강남에 65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한 분은 펜트하우스 사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아줌마지. 그분들도 다 일찍이 남편이 돌아가셔서 혼자 가장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저거 수당이 똑같아. 저 크라운 마스터니까. 근데 그들 밑에 누가 나왔어요? 제가 나왔다니까. 제가 나와서 그분들도 성공하는데 내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이것 또한 보람이라. 맞아요? 그리고 도장도 한 분 남자분은 계세요. 70대 중반인데 연봉 2억 이상의 로얄 클럽이요. 거지 삼총사가 있어요. 아니 내가 말한 게 그분들이 그러셨다니까. 저한테 우리는 거지 삼총사예요. 자리가 다니시더라고.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저거 똑같은 그라운마스터가 되셨고 벤치 마흐바흐를 꽂고 다니고 저 남양주에다가 큰 별장을 지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거기 다녀오시면 손 들어봐봐. 스폰서. 오, 우리 팀들 다녀왔네. 그래요? 그분이 과거에는 거지 삼총사였다는 거. 지금은 거지처럼 안 보이죠? 네. 그런 거예요. 또 한 분은 이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상속을 해줬어. 그분이 총장님으로 계셔. 연봉 2억 노알 클럽. 거지 삼총사가. 또 한 분은 지금 본부장이신데 연봉 1억 이상의 스타 마스터예요. 그분들은 지극히 평범한 분 맞아요? 그분들이 성공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 못할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애터미를 믿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뭔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시는 거예요. 대신 기본적으로 제품 전달하고 초대하고 전달하고 초대하는 일, 팀워크로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이걸 무한 반복하는 일이에요. 무한 반복하는 일. 너무 성공이 쉬워요. 그래요. 아, 마이크가 잡은 시간 20분 길어졌어. 그래도 괜찮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애터미 만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이 도전을 꼭 완성시키시고 사업은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게 사업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도전을 당연히 안 해도 되는 일을 도전하는 사람은 바보는 없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사업이야. 아셨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사업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